항상 긴장된 상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8분의 6박자는 스케이팅 왈츠인데 경쾌하게 부르는 건데 고요한 밤하고 빛들의 마르트 같이 그 다음에 461자 캄캄한가 이 우리 172장 한번 찬송가를 펴봐요. 옛날 거 맞죠? 그 가사 자체가 뭐야? 지금 빈들의 마늘풀을 같이 시들은 지금 영원히 시들어버렸단 말이야. 시들어버리고 주님의 성령을 받아야 간절히 기다리는데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에스겔서에 보면 복된 장마비 있잖아요. 그죠? 네. 복된 장마비를 맞아야 되는데 이 자체 가사 자체가 쭉쭉 쳐지는 노래인데 지금 이거 몇 분의 몇 박자예요? 8분의 1 박자죠. 근데 위에 보면 조금 느리게 되어 있는 거야. 조금 느리게 되어 있으니까 네, 이게 69, 속도를 69로 하면은 뭐 아마 마이너스 3 정도로 해야 될 거야. 아마 우리 한번 불러봐봐요. 이게 이제 이게 템포예요. 템포. 템포는 뭐야? 속도를. 속도예요. 속도. 빠르게 하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빨라지고 마이너스 가면 느려지고 이거는 뭐야? 음정. 음정. 자기 키야. 키. 플러스 하면 플러스 쪽으로 올라가고 이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쪽으로 돼요. 원 키가 제로에 제로부터 시작되잖아. 안주기가. 제로서부터 플러스 6까지. 또 제로부터 마이너스 6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키를 잘 맞춰야 돼. 키가 같거나 키가 자기보다 높아버리면 소리가 찢어지고 듣는 사람도 힘들지만 또 너무 키가 자기보다 낮아지면 목소리가 굵고 낮은 소리가 안 나요. 그래도 아예 저음일 때는 아예 내려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기 키를 잘 맞춰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연주 방법이 있어요. 연주 방법. 연주 방법인데 드럼하고 다 이게 들어간 자체가 3이야. 3. 3. 그리고 이 이제 보금성과로 이렇게 해놓으면 2까지 내려가는데 이게 더 이상 안 올라가요. 근데 찬성과 찬성과 곡을 눌러놓고 그러면 계속 뭐 봐봐요. 지금 이것이 지금 1번이 드럼이죠. 드럼 약하게 나온 거야. 그 다음에 2번이 노말. 그 다음에 3번이 드럼 업이야. 드럼이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빠르게 부르는 거는 이 연주 방법을 3에다 넣어야 돼. 3에다 넣어야 되고, 2번이나 1번은 좀 약하게 들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보금가수들이 MR까지 다니잖아요. 네. MR을 가지고 다니면, 이 멜로디라는 게 있어요. 여기 반지게 멜로디. 네. 봐봐요. 네. 멜로디 적게. 그 다음에 멜로디 없음. 없음 이렇게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는 이제 1644번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이 반지기는, 기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자재로 이게 단주가 와야 돼. 항상 이 찬양 하는 사람이 이 반주기 하고 이게 호흡을 잘 맞추고 자유자재로 단주를 알아야 돼. 이제 전주는
가면은 자기 키에도 이제 맞춰놓고, 이제, 만약에 어떤 예배가 시작된다. 그럼 찬양인도 하신 분들이 이제 자기 키에 맞춰서 이제 사회를 할 때 자기 키를 이렇게 제로에다 맞춰놔요. 그냥. 만약에 마이너스 6인도 했다면 원키, 키를 제로에다 맞춰놔요. 거기가 이제 남자분들이 지금 키가 이제 제로잖아요. 남자 키는 원키가 제로예요, 제로. 제로니까. 그러니까 이 연주 방법의 이 연주 방법이 그 다음에 172장 하면 9가 8보가 이게 뭐야? 메조 소프라노, 뭐, 베테너, 이런 게 다 피아노 연주기 있다가 10번 보면은, 10번을 보면, 피아노, 8번이. 지금은 큰 대형 교회는 막 오르간이 있고 반주자가 있지만 이 반주자는 평생 있는 반주자야. 반주자가 아프면 못 나오지만 이 교회에 이 반주기 하나만 있으면 평생 움직이지 않는 반주기. 반주자. 응. 그리고 이제 지금은 웬만하면 뭐 교회마다 반주기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예, 지금 반주기가 막 뒤죽박죽 다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2500곡이 이제 이 라인은, 이 라인이, 뭐야, 생각한 거지 뭐지? 셀라. 아니, 셀라. 이세븐. 이세븐. 이세븐은 만지 거기 다 바뀌어져 버린 거야. 그래요? 응. 전에 것까지 내가 2500곡까지는 다 내가 머리에, 메모리가 돼 있는데, 바뀐 건 내가 몰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요즘에 새로 개척하고 설립하는 교회들은, 이 라인, 이게 지금 이 라인이 없고, 이세븐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거를, 지금 내가 집에 있는 것이 병원에, 내가 병원에 사역할 때에 옛날 거 저기 그걸 했는데 슈트가 나가지고 옛날 단종이 요만하게 휴대용 있잖아 요만하게 원래 김미경 목사님에서 그때 집회할 때 그걸 내가 가져와가지고 거기 그때 저기 우장동이 거기가 우장 거기서 샜을 때 새 거를 했는데 그거를 그걸 2300곡까지밖에 없었어요. 나도 그거 가지고 병원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슈트가 막 불타버려가지고 환자가 나가 이제 이 라인 이 세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옛날 찬송가가 이렇게 머리에 들어오지 바뀐 거 하나도 지금 내가 지금 바뀐 건 몇 번 번호를 몰라요. 근데 옛날 거는 그냥 제목만 되면 이 메모리가 돼가지고 딱 몇 번 나오는데 이 바뀐 거는 근데 이제 바뀐 거는 이제 요즘 안 부르는 노래 막 여러 가지 좋은 노래도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옛날 것이 이제 저는 옛날 거 가지고 많이 이제 연습을 했기 때문에 옛날 거 이 교재도 옛날 그 악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빈들의 마루풀 같이가 이게 속도를 이제 늘어야지. 다 드럼 다 있는 번호가 몇 번이라고? 3번. 3번. 네. 3번. 네. 하늘의 마음을 같이 신뢰는 나예요.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한울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렇게 경쾌하게 무조건 8분의 1 박자는 무슨 왈츠? 스케이팅 왈츠다. 스케이팅 타는 것처럼 경쾌하게 빠르게 불러야 된다. 그걸 명심을 하고 딱 보면 악보를 보면 이게 몇 분의 몇 박자를 먼저 확인을 해야지. 네. 그다음에 4분의 3 박자는 왈츠야. 느리게. 쿵짝, 쿵짝짝, 쿵짝짝 이렇게 왈츠, 왈츠 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4분의 3 박자. 그다음에 513장이 또 있죠. 그게 513장이 8분의 1 박자에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고. 이 자체가, 아침,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고 즐겁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어때요? 기뻐요? 힘들어요? 응? 기뻐요. 아유, 기쁘다 못해. 힘들어요. 이제 산전수소, 공수소, 땅굴소, 화산전까지 친 사람들은 네. 이 가는 일이 기뻐요. 고난이 없는 연단이었고, 고난이 없는 축복이었고, 우리가 주일 가는데, 앞으로 비바람이 몰아치고, 환란이 오고 그렇지만, 그건 우리를 그릇을 온전히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 그 환란과 연단은 우리의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관계를 아시나니, 나를 탄련하신 후에 내가 너의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십자가를 치고 다 자기 각자의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는데 그거 무겁다고 힘들다고 질질 끌고 하면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이것도 뭐예요? 느리게라고 나왔어요. 513장 밑에 보면 느리게 속도가 56 속도가 56이면 이거 얼마나 느릴까요? 513. 아마 이게 마이너스 4정도라고 즐겁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속도를 경쾌하게 속도를 10 정도 10 정도로요? 12 정도 해도 돼요. 12요? 이거 빨리다 그 정도 너의 마음의 슬픔이 가득 차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비워갔네. 알아서 주시는 은혜로서 바라 신령의 힘을 얻고 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주님의 성실을 행할 때 주님 앞에서 상받을 아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질문요.
예. 지금 이제 불러놓고 했잖아. 그거를요, 템포라는 뜻이에요. 템포, 속도. 아, 속도요? 네. 첫 번째 나오는 거. 예. 템포. 예. 이 마이너스가 하면 느려지는 거고, 네네. 플러스가 하면, 네. 옛날에는 그 속도가 95 막 이렇게 나왔는데, 네. 여기는 이제 그 제로, 뭐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옛날 거는 95, 80 뭐 이렇게 나왔거든. 그러니까, 그걸 옛날 거라면 속도 한 100 정도, 90 이상으로 해야 돼. 그리고, 이제, 메들리 찬양할 때는 120, 130. 근데 이거는, 3,000번 해봐봐요. 귀신자가 본 열린 제 씻은 바디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매들 찬양은 속도를 빠르게 무슨 법으로? 무슨 법으로? 입에서 안 나와요? 네. 이거는 마르카토. 아시면은 스타카토처럼 딱딱 끊어서 한 건데, 그렇다고 이렇게, 끊으면서도 하지만, 진짜 이렇게 구주의 십자가, 근데 이거를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찬양도 할 때는 뜨겁게. 근데 맨 처음부터 빠른 템포로 하면 안 돼. 진짜 마음의 문을 여는, 좀, 이렇게, 보혈 찬양, 특별히, 보혈을 지나, 그런 것도, 또, 찬성하면, 186장이 뭐지? 내 주의 보혈을, 내 주의 보혈을, 이런 거, 내 주의 보혈을 청하고 청하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일날 딱 나왔는데, 맨 처음부터 막 마음의 정리도 안 되고 막 이러는데 새 템포를 빠르게 해가지고 막 신나는 찬양하면 안 되죠. 이제 마음을 정리하고 정돈하고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와서 아,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 그런 찬양을 해야 되고 어떤 집회 같을 때는 이제 이 827장 이거 빛나고 높은 이것도 이제 괜찮죠. 오 갈고리
우리 십자가 그거는 또 저작권이 되더라고요. 찬송가도 100년 이상 된 거는 이제 저작권이 없는데 100년 미만에 있던 것들은 또 저작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도 갈고리가 올렸던 것도 저작권 침해야. 그래서 이렇게 아주 제가 지금 갈고리가 있는데 저작권이기 때문에 그걸 못 부르는데 거의 고난주가 이렇게 갈고리 150장 부르잖아요. 응? 그래서 이런 거 또 생명의 주여 멸류관 그리고 이제 부의할 때는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주님 내 안에 템포를 우는 이미
그래서 귀 하신 주여. 근데 김선사들은 귀가 안 돼. 귀 하신 주여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이게 뭐가 나와야 돼? 귀니까. 응? 귀하신 주여. 이래야 발음이 정확히 전달이 되는 거야. 입을 정확히 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소리가 커지면 어디가? 배에 힘이 가잖아. 응? 배에다 힘을 줘야 되는 거야. 배에 힘을 주려는 거는 복식호흡으로 해야 되는 거야, 뭐든지. 그러니까 이 며칠은 안 돼, 복식호흡이. 네? 호흡 조절이 돼야 되는데 호흡이 짧아버리면 노래가 딱딱 끊어지는 거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거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거기까지 호흡이 가잖아. 그러면 배에 뭐가 많이 있어야 돼? 호흡이 많이 저축이 돼.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아무리 벤츠를 해도 기름 떨어지면 차가 안 가잖아. 그러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어야 가는 것처럼 항상 호흡에 배에는 뭘 많이 저축해라? 호흡을 많이 저축. 그러니까 급하게 호흡을 많이 들이셔서 천천히 내쉬는 거를 연습을 해야 돼. 고무 풍선이 바람 넣으면 조금씩 빠져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호흡이 이렇게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 호흡이 천천히.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여기 21페이지 보면 그 호흡하는 게 있잖아요. 이에 아오 우 응? 그러니까 이걸 발성 연습하려면 기계가 보고 디데 다도 동 이거를 자꾸 연습을 해야 돼. 그 발성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에 아오 우 귀하신 주여 얼굴뜨서. 그러면 이 발음이 아니잖아. 귀하신 주여 날 붙드서. 이거야 되지, 그치? 아잖아. 아? 그러니까 입이 예쁘게 이걸 타오병인가?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입을 크게 벌릴수록 어디가? 배에 힘이 가. 그래서 목소리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고 배에서 나오기 때문에 소리가 힘이 있고 또 이렇게 좀 영성 있는 찬양이 나오는 거지. 목에서만 나오면, 목을 찬양하면 한 시간 목이 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목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소리 조정을 잘 해야 돼. 그래서 이거 요거 가서 이거 이 책 보고 기계 가보고 디데다고도 미메마모 이거를 자꾸 발성 연습을 해야 돼. 뭐 트로트 가서도 늘 하면서도 그 발성 연습을 하잖아요. 우리가 연습 안 하고는 되는 게 없는 거야. 그리고 참 찬양을 불러봐야 돼. 여기 강단에서 지금 여기 한 신학교니까 얼마나 좋잖아요. 여기 본인 찬양도 해보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제 한 여기 10시 50분서부터 50분에서 10분까지 오늘 이제 유은혜 강도사님이 전화 저기 했으니까 다음에는 김승옥 우리 목사님 하시고 다음에는 저기 김지혜 강사님 이렇게 찬양 돌아가면서 하여튼 10시 50분서부터 11시까지 10분 동안 찬양을 하셔요. 찬양은 그것도 내가 와서 채점을 할 거예요. 그것도 다 그 점수에 반영이 되니까. 그래서 8분의 1박자는 스케이팅 마치다. 근데 경쾌하게 빠르게 불러야 되는데 고요한 마음하고 빈들에 마른 불같이 너의 마음이 슬픔이 가득 찬. 그리고 461장이
강하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저기 찬송가 봐봐요. 네. 저기 찬송가를. 네. 이게 지금 음이 낮아버리잖아요. 네. 낮게 시작하는데. 이렇게 항상 이 음으로 시작을 해야 돼. 아무 내, 그 낮은 음이라도. 캄캄을 하다니. 캄캄한 밤 살아온 숨을 가져가야 되는데 숨이 모자라면 응? 바다에 이렇게 그냥 끊어져 버리는 거야. 세 곡자 가기 전에. 그러면 이 노래가 맛이 없어. 여러분들 음식 좀 바깥나게 하는 것처럼 이 노래도 가창력 있게. 가창력 있게. 아, 저 사람 가창력이 있다라는 거 뭐 잘한다는 거예요. 그 호흡을, 그 호흡 조절 잘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호흡 조절을 잘한, 호흡 조절을 하느냐에 따라서 노래가 매끄럽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한 번 더 불러봐요. 만경창파 만나
알았어요? 네. 그렇게 정확하게 바, 바라. 이렇게 해야 그 발음이 정확하게 돼. 근데 입을 바, 바, 네, 바. 이렇게 하면 그 발음이 정확하게 안 되지. 입을 정확하게 벌려야 돼. 이제 5분 남았는데, 제가 그 애말레버를